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우리 싸 꿈하는 사람이 있나? 귀여워요. 언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크리스마스 오프닝 왜안 했어?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뭐라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확 맞다. 깜빡했다. 나 어제가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어. 미안. 하, 어제 아빠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사오시는 바람에 착각했지 뭐야.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괜찮아. 오프닝 다시 해주면 되지, 뭐. 효과 많이 넣어서 해줄 수 있지? 그럼 해줄 수 있고 말고. 아, 어쩌지? 어제 크리스마스 모음도 몰리면서 내가 썼던 크리스마스 효과는 다 넣었었는데. 에이, 설마 40분이 넘는 영상을 다 봤으라고. 아마 똑같이 겹쳐도 모를걸? 우리나 그럼 오프닝 크리스마스 효과 빵빵 넣어서 다시 시작해볼게. 내일이 진짜 크리스마스.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보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힘들지 않나요? 아차, 혹시 여러분들이 서지는 지역에 눈이 내렸나요?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 지역에 하얀 눈이 내렸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에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아, 김지코, 나 지우개 좀 빌려. 엥? 김지코 어디 갔지? 엥? 나 여기 있잖아. 어차피 김지뽀가 있었어도 나에게 지우개는 빌려줬을 테니까 내가 대신 찾아서 가져가면 되지 뭐. 어지럽히죠. 헉! 뭐야, 왜 남의 방을 함부로 들이는 거야? 엄마한테 이른다. 그리고 나 지우개 없다고. 아우, 지저분해. 얘는 도대체 방을 정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우개는 또 어쩌는 건데? 계속해서 뒤졌지. 저 찾았다. 엥? 야, 이게 뭐야, 뭔지? 아, 뒤라 다다다다다다다다. 뭐야, 내 방에 먼지가 어딨다고. 어쨌든 내가 진공 청소기로 다 청소했거든? 아니, 그나저나 왜 언니는 내가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왜 나를 못본 거지? 저 설마 나 지금 투명 인간이 된 거임? 헐, 그렇다면 대박. 엥, 이게 무슨 소리지? 고양이 소리? 아까 언니가 먼지가 있다고 하고 보자마자 도망갔던 곳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어디 한번 쓰읍, 엥. 야, 그치물이다. 기절. 뭐야, 무슨 일이니? 킁킁, 엥? 어디서 고양이 털 냄새가 갑자기 온몸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한다. 후다다다다다다다. 엄마의 고양이 털 알레르기 때문에 새끼 고양이를 못 키워 속이 상한 찌뿌입니다. 백현님, 저 너무 오랜만에 왔죠? 죄송해요. 근데 오늘 영상도 완벽하십니다. 작꾸님? 아, 다른 채널로 착각해서 잘못 들어오셨나보다. 모랑님 죄송합니다. 채널에 잘못 들어오신 것 같네요. 저는 작꾸님이 아니라 집뿌입니다. 네? 저 집뿌님 채널 들어온 거 맞는데? 근데 작꾸님이 누구시죠? 아, 제 채널에 들어오신 게 맞으시다고요? 그럼 혹시 오타가 나신 건가? 하하하, 맞네요. 집뿌가 작꾸로 오타난 거였네요. 어머, 정말 그러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직구로는 제 이름이 직구로 오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걸요. 아, 정말요? 별거 다 좋아하시네요. 아, 아닌데요. 전 별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다 좋아하는데요. 그렇군요. 오, 좀 전에 다녀가셨을 때 그 마저 듣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엄청 좋아해요. 아, 혹시 할 말이 이르셨나요? 그럼 나가셔도 좋아요. 저 안 나갈 건데요. 안 나갔으면 더 좋고요. 아, 뭐야, 예고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셨네. 다 좋은걸? 얘들아, 이제 곧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시간인데 어서 찾아가야지.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 늦게 자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네,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무슨 선물을 준비해 주셨지라나? 딱히 받고 싶은 건 없지만 그래도 문제집만 아니면 돼. 이빠 언니, 나 오늘 안 되고 산타 할아버지 만날 거다. 언니도 산타 할아버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지? 내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기대해. 엥, 뭐야, 안 자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린다고? 야, 그러면 안 돼. 너의 동심이 깨져버린다고. 산타 할아버지는 포나마나 아빠라니까. 그래, 뿌뿌의 동심을 지켜주자. 뿌뿌야, 너 그거 알아? 너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 만난다고 잠 안 자고 자는 척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애들 다 어떻게 됐는 줄 알아?
어떻게 됐다고 할까? 그냥 선물 못 받았다고 할까? 아니면 좀 더 무섭게 이야기를 만들어 꾸며볼까? 그래, 되게 좋겠다. 크리스마스 요괴가 나타나서 이상한 곳에 가둬놓고 밥도 물도 안 준대. 정말이야? 후라 너 문자 와. 알겠어, 나는 바로 갈게.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이불 싸들었어. 뭐야, 이걸 믿는다고? 난 전화할 때 산타 할아버지가 아빠인 거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뽀뽀가 눈치가 없군. 그래, 그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착한 어린이지. 굿나잇. 아, 12시가 넘었는데 왜 잠이 안 오는 거지? 아하, 알겠다. 좀 전까지가 크리스마스 이브고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니까. 아, 잠도 안 오는데 좋았어. 자는 척하면서 아빠가 선물 놓고 가시자마자 바로 확인해봐야지. 웃었다. 자는 척해야지. 살금, 살금, 살금. 엥? 엥? 눈이 마주침. 너는 왜 안 자고 있었던 거지? 잊어버린 착한 아이가 아니구나. 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 에, 아니 아빠, 전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힘 그렇게 화내시면 너무 무섭다고요. 뭐? 아빠? 아빠, 너 잊어버린 산타의 존재를 부정하는 애로구나. 좋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크리스마스 요괴를 따라가야겠구나. 요괴야, 어서 이리 오너라. 에? 크리스마스 요괴요? 뭐야? 이건 내가 아까 뽀뽀한테 장난으로 했던 말인데?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었다고? 깨악! 살려주세요! 어? 직보야, 너도 온 거야? 어? 온 거야? 네가 여기에 왜 있어? 너 혹시 잠 안 자고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헐! 정아리, 고윤영, 후니, 스타벅스, 나주미? 뭐야, 우리 반 애들이 모두 다 모여있잖아. 얘들아, 좀 전에 직구가 한 말 들었지. 우리가 여기에 잡혀온 이유가 산타 할아버지를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서래. 너희들 몰랐지, 그치? 저거 윤영? 아, 좀 전에 여기 있는 애들 다 내 말 들은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따로 또 전할 이유가 있을까, 죠. 얘들아,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잖아. 우리 여기 이렇게 다 모인 것도 행운인데 그냥 같이 이 밤을 즐겨볼까? 내가 한판으로 캐럴 틀을게. 오,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핸드폰에서 어플 깔아서 반짝이 불빛 비춰줄게. 우와, 직구야, 너도 들었어? 다 같이 여기서 그냥 파티를 하자네. 하하, 재밌겠다. 그러게, 이것도 분명 꿈이겠지? 크리스마스 악몽이 아니라 행복한 크리스마스 길몽이들. 혹시 아빠가 최신형 아이패드 놓고 가신 거 아니야? 여러분, 저 꿈속에서 우리 반 애들이랑 파티 즐겨야 돼서 이만 휴식 간 거요.